오늘 할 말씀은 역대기상 22장 6절 22장 6절 역대기상 22장 6절 역대기상 22장 6절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였으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로 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렀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음이라. 자 지금 다윗은 전쟁사람 피를 많이 흘렸어요. 주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전을 세우기 원했지만 하지 말아라. 그 대신 구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안식의 사람. 내가 그에게 그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솔로몬의 뜻은 피스풀이라는 뜻이죠. 피스풀. 근데 솔로몬이라 하라 그랬지만 여기 지금 있는 구절을 보면 솔로몬 때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적으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그의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주니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화평과 평안을 주리라.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못하죠. 미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우선 하나님의 전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도라면 지금 목사들이 그걸 사용해가지고 성전 이래가지고 성전을 짓자 여러분 돈들 모은다.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죠. AD 70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전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몸이 돼요. 성전.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 이 빌딩이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빌딩이 성전이라고 착각하고 성전 짓는데 돈을 걷자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헌금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우리가 모이는데 성전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하우스라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하우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바이오 빌보들은 그 말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의 하우스라고 말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그러면 하나의 집,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빨간 거 깔아놓고, 신발 벗고 올라가고 저번 때, 한국의 남친네에 가서 설교하는데, 신발 벗고 거기 강대상에 빨갛게 해놓고, 그 기억이 나는 거, 어디에 상계동이 어디, 남친네 교회인데, 달라스에서 신학한 친구인데. 그래서 사람들 아이디어가 이게 뭔가 나가서 십자가 딱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뭐가 거룩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파워가 생겼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우리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하우스 오브 과시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우스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하우스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인디펜던트 베티스트들 그 목사들은 그런 말을 쓰는데 바이오 빌리버들은 하우스 오브 가시란 말 잘 안 써요. 교회 건물에 여러분이 교회 건물에 나왔을 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달라진다고 사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텅 되어 있을 때 한번 들어와보라. 지금은 분위기가 틀려요. 텅 되어 있을 때 마귀들이 한 3만 마리가 되지만 지금 마귀들이 한 몇 마리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수모원 교회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 건물에 들어갈 때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는데 구현합하게 그 캐스메리 교회인데 딱 들어가는데 문을 집어 여러분 거짓말 같지 문 집어 딱 들어가는데 막 속에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와 들어가다 그냥 확 났어.
그러면 어차피 그 안에 디몬 아기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캐스메릭 교회를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그냥 뭐 아무 교회에서 뭐 부흥회가 뭐하나 이 사람이 가자면 가고 저 사람이 가자면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아예 안수받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머리 내밀자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천마리가 나온 사람이 제일 많이 나는데 성경에 마리가 천마리 들어간 사람이 나오잖아. 어떤 사람은 삼천마리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 House of God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소년들을 믿는 사람들이 House of God이라 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우리가 House of God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게 성전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미신, 그런 미신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가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왜 나가시나?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한테. 거기 나가야지 기도가 된대. 잘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 나가서 기도가 진짜 되냐고. 사람들 막 떠들고 랄랄랄라 쉐쉐쉐쉐 막 이러는데 기도가 돼. 집에서 하면 졸릴 때 솔직하시더라고. 남자하고 솔직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자녀하고 싸웠다고 내가 소식을 들어가지고 회사했어요. 지금 어머님이 오늘 지금 구원을 받으셨다고. 이제 내일부터 하는 새벽 기도는 집에서 골방에서 어머님이 하시는 거는 그동안은 졸렸지만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집에서. 되게 좋아하셨다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전화 와서 한번 최대한 한번 전화해서 체크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시네. 그 아이디어, 하나님의 성전, 성전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도가 하면 더 막 기도발이 더 세 그냥 저기 어디야 저기 최좌실인가 그 오살인가 가살인가 뭐 이런데 거기 가면 그냥 시체 썩는 데가 오살리 기도는 가봤어요? 난 가봤다. 나는 별로 한국에 얼마 안 나왔지만 할렐루야 김계화 뭐 오살리 저살리 다 가봤어요. 비디오로 다 찍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미국 교회 그 다니면서 데프테이션 할 때 그거 다 보여줘. 한국 교회가 이렇다. 조용히. 그 사람들 아이디어.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돼. 거기 왜 시체 썩는 내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 병 들어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다 고름 막 이제 다 죽어가는 말기 이런 사람. 내가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팍 그 저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냄새가 그냥.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안수한다고 안수해주고 그러면 안 나면 그 옆에 뱅크가 있어. 뱅크 가가지고 뱅크에 돈 디파짓 하고 또 와서 현금 더 내면 현금을 걷어가지고 뱅크에서 돈 빼가지고 갖다 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지금 오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조용히 골치 아픈데 그것도 뺏기는지 누가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그런 데 가면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라고.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산당을 부시지 않아가지고 저주받는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래서 산당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귀신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즉 우리가 말하는 마귀들 만나요. 마귀, 더러운 영. 오히려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뭘 만나요? 그런 기도원에 가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그 기도원에 갔다가 마귀 들려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 다시 9절. 보라, 하나들이 내게 태어나 그런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솔로몬. 그리스도의 타입. 내가 그에게 그의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라. 내가 그의 시대 이스라엘의 화평과 평안을 주리라. 예수님 화평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니 그는 내 아들이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후에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번성하여 주께서 너의 관에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 사실 10절 이것도 그 당시에 솔로몬 때 완성이 됐어요. 성전은 완성됐지만 영원히 견고하게 세운 게 아니죠. 영원히 견고하게 세운
그 다윗의 보좌가 누구와 의해, 누구에 의해서 영원히 건강하게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육신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의 예언.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하나님 아들. 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그의 미래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요. 그의 솔로몬은 거기서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고 그래서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Father David. Father. Father.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 다윗. 그래서 지금 역대기상 22장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했죠.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역대기상 22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번성하여 주께서 너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오늘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여러분 적용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사역을 주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그 빌딩이 아니라 주님의 로컬 철치를 우리가 건설해야 돼요. 건축해야 돼요.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로컬 철치가 필요한지 바이오 빌리버 철치가 전 세계 곳곳에 모든 타운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죽음이 끝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특히 여호와진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 죽음 끝이야. 그 사람들은 지옥이 무덤이야. 그래 로컬 처치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로컬 처치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컬 처치를 통해서 죄를 프리칭해야 돼요. 죄. 죄를 프리칭하는데 죄가 잘못됐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로컬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바이오빌리버 교회가 없다면 모든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웃 도우고 그냥 화목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로컬 교회에서 자꾸 그 죄에 대해서 프리칭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거리 설교 나와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만약에 로컬 교회가 없다면 그 타운에 그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가득 차는 것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펠로십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을 로컬 교회에서 앉혀야 돼요. 이 타운 사람들 지금 모른다. 지금 여러분들 종이들 땡땡땡땡 치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우리 일부러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인들이 토요일 날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일요일 날 10시 반 땡땡땡 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욕하겠지.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계속 그러다 몇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가시 있는가? 조사들은 왜 저기 맨날 아침에 잠이 안 자고 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그 중요성 로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저 사람들이 일요일날 와서 주님께 하나님한테 경배한다는 그 정말 가시 있는가? 저 사람들 보면 뭔가 틀리다 이게. 저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살자. 뭐가 있대? 컨빅션입니다. 죄인들.
그 로컬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항상 그 아까 같은 아이디어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세상의 이런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걸로 이 세상이 화평을 찾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줘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면 이 사람들 패닉이다. 지나가다 그냥 차가 그냥 막 어떤 사람 막 자전거 타고 와서 그 앞에서 넘어지고 저 다이아몬드 봐 우리 그때 거리 설교하면 코코넛 주유소 앞에서 우리가 내가 거리 설교하니까 그거 피하려다가 그냥 차 꽉 부딪히고 막 패닉에 걸려요. 그 패닉이 중요해. 이 사람들은 패닉이 필요해. 이 사람은 쓸데없는 데 패닉한다고. 뭐 뉴스 틀어가지고 그냥 오바마가 어떻고 자우존스가 어떻고 거기에 패닉 걸린 거예요. 쓸데없는 데. 여러분 패닉 어떤 데 패닉 걸려요? 지옥 가는 데 패닉 걸려요. 상당히. 그걸 누가 하겠네? 바이블리오 사람들. 이 세상 교회들이 하겠네. 옛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복 받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패닉을 일으키겠니? 그 타운에 패닉을 일으키는 집단이 필요해. 그게 지역교회에서 해야 돼. 아셨죠? 예,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지역교회.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House of God 그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그런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바이오필리버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로컬 지역교회, 보이는 지역교회 그 중요성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돼.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고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도 그런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진리를 찾고 싶어요. 진리 배우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몇 가지의 로컬 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말 여러분의 혼돈을 위해서 열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다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책이나 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게 돼요. 머리만 커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지식 그것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앉아가지고 맨날 시간 다 보내. 그리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끝났거든. 사람들은 수많은 날을 지옥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역교회의 중요성 즉 잃어버린 분들을 향해서 지옥의 경고를 하고 그 사람 대화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된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지식만 하려면 못 알아야 돼. 살아있어. 그냥 아예 죽어버리면 낫지. 뭐야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아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그런 영광된 몸을 입으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게 되네. 예수님처럼 못 알아 공부하고 앉아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지식이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말씀을 멀려. 어떤 사람들은 지식만 잔뜩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만 잘났다고 앉아있고 아무도 지옥 가는데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이러고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잘못돼. 지역교회, 밸런스 잡힌 지역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양육받는 지역교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교회,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12절. 오직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채무를 내게 주시오.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지혜를 구하죠. 솔로몬이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지금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다 의사야. 자기가 다 변호사야. 자기가 다 CPA. 자기가 다 교수야.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멍청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 안에 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컴퓨터 안에 자료가 다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의 지식이 돼? 자기게 되냐? 해설이 다 있어도 그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그것을 어플라이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냐. 컴퓨터 100개 여러분 집안에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일이 났을 때 컴퓨터에서 지식을 가져다가 어플라이 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에다가 그 지식을 아는 것을 가지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풀어나가는, 적용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잔뜩 가졌는데 아주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 지혜 진짜 없는 사람들. 지식은 뭐 PhD고 뭐 HP, 포스트 홀 디거, PhD. 잔뜩 있어봐야 뭐가 있어.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 하나님 없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명철한 사람들은 뭐예요? 명철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걸 알고 안 하는 사람들, 그 명철한 사람. 지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명철이 없으면, 지가 알고 지혜롭지만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익을, 나쁜 것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어기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 PhD 많잖아. 믿지도 않지만 믿는 사람들도, 지식 많은 사람들도 명철이 없는 사람이 있어. 지혜가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는 많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명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꼭 하는 거야. 자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가장 귀중한 거예요. 지혜와 명철. 여러분들 뭐 가정을 꾸리더라도 명철하지 못한 사람도 가정을 잘 못 꾸려놔요. 그렇죠? 맨날 싸움하고 맨날 가정이 문제예요. 명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직장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지식만 가져야 돼요. 또 지혜만 가져야 돼요. 지식, 지혜, 그다음에 명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혜와 명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지혜와 명철.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문을 내게 주시오,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명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명철이 없는 사람. 내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면 번성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이 조슈아에게,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까 조라코만이 사인해달라면 조슈아 원나에는 항상 사인했어.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그럴 때 그 사역하면서 그게 모토가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을 분명하게 다른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했으면 그 다음에 강건을 담대해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든 여러분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 돼요. 대부분이 내가 지금 하도 속아가지고 이제 속지 말자가 내 모토가 됐는데, 실상에서 미국 쪽에 우리가 지역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 한 3년 있다 또 속. 3년 있다 또 속.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안 나. 캐릭터, 이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안 나. 강건하고 담대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이런 사람이 나와요. 바이블리오들이. 이래야지만,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말든 하지, 이것도 없이 뭘 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어요. 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막, 네? 술 먹으면 그냥 헷갈아 돌아가지고 그냥 막 싸움질하고 막 그냥 난리들 두렸잖아. 그쵸? 네? 근데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네?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했니? 술 취했을 때는 길거리에서 꽉 소리 질렀는데, 네? 다이 빌려왔는데 왜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지 못했니? 생각해 볼 문제.
그래 여러분이 성경이 재밌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성령 충만. 술과 성령 비교. 그래 여러분 과거에 술 취하고 나쁜 짓 한 거를 이제 성령 충만하면 에? 그런 식으로 열정 가지고 좋은 일을 하라 이제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왜 그때는 담대하게 나쁜 짓 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영이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이제 보라 내가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렌트와 은 100만 달렌트와 심이 많으므로 무게를 달지 못한 놋과 철을 준비하였으며 목재와 석재도 준비하였으나 내가 거기에 더 보탤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랑 이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 된다 했죠? 훈계가 되고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구절에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위했다. 준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편해지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뭐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내가 와서 뭐라고 지금 사업이 바빠가지고 지금 비즈니스가 지금 직장잡기가 곤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있어. 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정의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지금 교회에 다해서는 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큰 하나님의 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주님께 강구했는데 야 너 안 돼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 이거 내가 안 하니까 내버려두고 자기만 먹고 놀고 이럴 거야. 근데 다이슨 그게 아니야. 나는 못하지만 내 자식들 주님의 전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그 아들이 그것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돼. 이런 태도. 그러니까 쉬운 때 모든 게 편할 때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은 잘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나 크리스천들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고난받을 때 교회 사역에 더 열정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달라붙죠. 그쵸? 하나님께 가깝. 여러분 조금 하나님 편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과의 시간을 뺏게 세상에. 그렇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배워야 돼. 아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구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야. 뭘 준비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준비해야 돼. 이걸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1년 아니면 오늘 오실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게 우리는 10년, 20년, 짧은 세월을 왜 준비한 게 내 영혼, 영혼의 직책이 내가 천년 왕국에서 직책이 무엇일 때는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천년 왕국 때 지금 못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 천년 왕국 때 통치를 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잘 나갔다고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원 세계로 있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직책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몸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곧 오실 것 같더라고요. 요새 돌아가는 것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직책이 이제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 골을 났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골을 났어요. 어떤 사람은 한 골을 났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마저 뺏기고 악한 종이라고 야단 맞고. 여러분 중에 나온 거예요. 우리 중에 나온 거예요. 그게 천년, 그 다음에 영원 세계. 여러분의 영광이, 그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이 지금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어떤 자세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준비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다윗은 자기가 승리하고 편하게 궁에서 여유 부리고 있다가 무서운 죄를 졌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 주님 나 좀 편하게 어디 가서 좀 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번 그냥
몸이 그냥 아주 녹초가 되도록 신앙처럼 14시간씩 그냥 공산주의 체제에서 있다가 병 걸리지 말고 그것도 잘못된 것처럼 14시간 이식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이번에 질렸어요. 이번에 애워가지고 14시간을 시키더라고. 그건 내가 숙감이고 그래갖고 8시간이라고 돈 주고 말이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수안하지. 그 사람 수해야지 이제 지옥 가는 것을 면해받고 면제받아. 만약 자기가 잘났다고 나갈 거라 지가 최고야. 그런 사람 어떻게 지옥 가는 거를 경고해. 수부터 당해야 돼. 그래서 나도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수를 할 거야 내가. 자,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걸 해요. 내가 나중에 편해진 다음에 주님을 그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라. 계속 24시간 고난이. 근데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보라. 아세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김 목사님 맨날 거리 설교 나가자고 맨날 뭐 그러지 말라고. 사실 우리 내일 나가야 돼. 우리 일요일날 옆집인데 그 교회 끝나고 나가자. 거리 설교 나가고 비슷해져. 다음 주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 사람들 조용해 다들. 14년 동안 다 이제 완전히 다음 됐어.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 다윗같이 다 죽어가지고 다윗은 완전히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단계야. 아, 자기 그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 나는 리타야하고 그냥 쉬겠다. 내가 뭐 그 우리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그럼 끝난다. 그쵸? 그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15절 또 내게 기술자가 많이 있으니 채석공과 석공과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여러 장인들이며 금과 은과 녹과 철제품이 우수하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일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15절에 내 기술자가 많이 있대. 여러분들 김 목사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실한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우리는 그 구약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러한 자재와 그러한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로컬 교회를 건축하려면 로컬 교회를 사역을 하려면 신실한 자들이 와야 돼요. 김 목사 혼자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김 목사를 서포트해주고 나갈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다윗의 기도. 다윗이 원하는 신실한 자, 기술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우스에도 우리가 만약에 신실한 사람들을 거기 붙여달라고 그 교회에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꾼들을 제거해주고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말씀꾼들만 오게 해주십시오. 사람도 많이 오게 이러지 말라고 제발. 나라는 조용기가 아니니까 수만 명 수천 명 하고 싶지 않으니까 신실한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영사에게 반해한다. 또 내게 기술자가 많이 있으니 채석공과 석공과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여러 장인들이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탤런트입니다. 그걸 다 주님으로 해서 준비해야 해요. 어떤 사람 찬양, 어떤 사람 뭐하고 다 하잖아. 금강과 녹과 철제품이 무수하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일어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어나 일어나.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그러지 말라. 돌아와서 잠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정부가 나를 매겨주고 그냥 누워서 자자 잊지 말라. 일어나 일어나서 나가서 거리 소리가 나가서 비테이션 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 일어나서 해야 될 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암만 인간이 일어나서 하도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열매 하나도 없어. 주께서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이 복을 주셔야지 우리 하는 일들이 많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주님이 복을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